스마트워크라는 책을 쓴 작가 김국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되게 오늘 날이 좀 풀렸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일곱 분의 저자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토픽 그대로 스마트하게 야성을 되찾기라는 주제예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도 자기가 쓴 책을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책은 작년에 이제 제 인생에도 변화를 준 책입니다.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스마트워크라는 책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C라는 토픽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C죠. 이 세 가지 C의 순환 작용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였죠. 캡처,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가치를 포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커넥트, 그거를 또 다른 누군가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것들을 가지고 작지만 긍정적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 순환 구조가 또다시 캡처를 부르고 누군가에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커넥트를 부르고 그것이 또다시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우리는 대 셀레브레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워크라는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가장 큰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물론 이제 그 책을 쓰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쓰기까지 이런 3C의 사이클을 뭐 여러 번 돌려봤겠죠. 돌려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커넥트, 캡처, 커넥트, 셀레브레이트. 그 중에서도 이제 셀레브레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셀레브레이트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경제적 실리하고는 이제 무관한 거죠. 어떤 그 즐거움, 감정적 충족이 분명히 이제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3C의 사이클을 돌다 보면은 우리가 얻게 된 아주 간단한 지식, 아니면 우리가 깨닫게 된 아주 간단한 생각 같은 거를 나누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기쁨이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짜릿함이라고 썼는데 이 짜릿함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까 그 셀레브레이트야말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이 셀레브레이트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용기만 있다면은 무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축사에서 광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마음 한켠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은 아마 모르겠는데 그 축사에서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맛있는 사료가 나오죠. 그리고 뭐 그 축사에서의 삶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한 곳만 바라보면 되죠. 그 직장 상사. 적당한 시간에 나에게 여물을 주는 사람.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의 삶은 그거와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언젠가는 나가야 될 광야의 삶은 직장 상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이 세상이 나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장 상사라든지 뭐 하나의 조직을 위해서만 고려했어야 됐던 것들이 수많은 고려사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광야의 길이라는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뭔가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우리가 일찍 죽는다면은 굉장히 아깝죠. 해보고 싶지도 못했던 거를 해보고 싶었던 것도 못해보면서 축사해서 삶을 마감하게 되면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또 행여 정말 오래 살게 되면 그것 또한 아까운 거예요. 진작에 광야로 나갔으면은 뭐를 해도 됐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축사해서 밀려나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광야로 얼굴을 내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을박처 광야에 대한 이제 본능적 궁금함 이게 저를 계속 괴롭혔던 거죠. 특히 이제 작년에 이 책을 쓰면서 보면서 그래서 자유라는 거야말로 그 내 열망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작은 셀레브레이트의 순간을 축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뜻하는 대로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삶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야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뭐 크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용기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걸 그냥 지금 바로 하는 용기. 저는 뭐 여러분한테 뭐 회사를 뛰쳐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있었던 우리 어떤 그 축사에서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그 야성 그게 뭔가 아주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용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뭐 세상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저거를 하면 그리고 내가 저걸 하면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입장에서 저걸 하는 게 옳은 일일까라는 게 계속 괴롭히게 되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작품이라는 거를 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결국 어떤 그 결핍과 고독 속에서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명작이라고 손꼽던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 이런 결핍과 고독 속에서 나왔던 거고 그 정도의 결핍과 고독은 우리도 얼마든지 감내할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국은 끝이 없는 어떤 선택지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이제 옵션들이 나오죠.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작년에 결국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됐냐면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선택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는 누구나 말릴 만하지만 주관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는 선택지가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주관적으로 나를 부르는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면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는 나를 부르는 길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특히 올해에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을 떠올려요. 스마트워크, 뭐 노마드워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삼시에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사이클을 돌면서 나만의 작은 작품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세계가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캡처가 일어나고 커넥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감과 짜릿함을 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뭐 대단한 것을 원하곤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짜릿함을 늘려가는 과정이 우리의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이 됐든 아니면 보람이 됐든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작년에 깨닫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의외로 쉬워요. 우리가 조금만 그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정말 나도 즐겁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그 욕심과 번뇌를 잠깐만 내려놓으면은 아니 내려놓되 이제 뜨거움은 숨기지 않아야죠. 그런 용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용기를 회사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에게도 그리고 사회에게도 부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짜릿함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안심과 안정이라는 그 키워드가 그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스스로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든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녕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야성, 우리가 정말 그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그런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부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으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것들을 물론 이제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려놓는 것만큼 그 빈 어깨 위에는 또 뭔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이제 1년 전에 저는 제 와이프가 먼저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프로펠러 두 개를 다 끄고 지금 이제 활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남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내가 버는 한 푼 한 푼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셀레브레이트를 한 거에 대한 결과로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회사를 그만둬서 뭐 작가 생활을 하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만의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도 얼마든지 어머 끝났네. 즐거운 삶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그 키워드는 그 셀레브레이션의 짜릿함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골프 얘기를 하고 재테크 얘기를 하고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사는 것도 멋있는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적인 미래를 얘기하고 달라질 세상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또 멋있는 삶의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올해도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작년에 했던 선택, 객관적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나를 부르는 그 길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흥미로운 단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